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하체 운동 중에서도 하체 후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하체 전면과 후면을 따로 나눠서 하는데 이유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등 운동 따로 하고 가슴 운동 따로 하듯이 다리도 전면과 후면을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후면 위주의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시티드 레그 컬. 시티드 레그 컬은 이제 아무래도 이 대퇴 이두 햄스트링의 하단부에 조금 혈류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최대 수축을 좀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수축 지점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꾹꾹꾹 눌러 짠다는 생각으로 약간 선피로의 개념 그리고 스트레칭의 개념으로 시티드 레그 컬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시티드 레그 컬을 한 3세트를 하는데 한 20개씩 좀 많이 해서 좀 워밍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굿모닝을 진행했는데요. 굿모닝은 이 대퇴 이두, 그러니까 햄스트링에 또 상부를 스트레칭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티드 레그 컬로 하단, 그리고 굿모닝으로 상단을 자극해서 완전히 햄스트링을 좀 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햄스트링을 풀로 활성화시켜주는데 저는 이제 굿모닝을 이용하고 있고요. 굿모닝을 한 3세트 정도 가볍게 하는데 굿모닝은 중요한 게 아무래도 내 목 위에 무게를 얹고 있고 내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숙일 필요도 없고 그냥 햄스트링이 적당히 늘어난다라고 생각되는 정도 범위까지만 늘려주시면 되고 무게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엉덩이가 늘어났다가 수축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지 허리가 익스텐션 하는 것처럼 접었다 폈다 해버리면 허리가 바로 망가지니까 허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그만둬야 되는 운동이 바로 이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중량 욕심 다 버리고 가동범 욕심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햄스트링의 자극을 느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굿모닝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발의 각도를 최대한 똑같이 맞춰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 골반의 불균형이 심해서 정확하게 맞춰놓고 하면 한쪽 발이 좀 뜨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뜨려는 발을 최대한 꾹 눌러주면서 양발의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게 이 운동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을 진행해봤고, 굿모닝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운동의 가장 메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진행합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진짜 햄스트링에 최대 과부하를 걸어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가동 범위를 사용해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서 이 하체 후면 운동의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처음에는 15회 정도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게를 올려가면서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까지 무게를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보통 3에서 한 5세트 정도 진행해주는 편이고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하체 후면부가 좀 많이 털려 있어요. 그리고 하체 후면부가 털려 있으면서도 내 하체 후면이 약간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면 조금 데드리프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상대적으로 좀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덜 쓰는 대신에 자세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돼서 저는 이때 이제 데드리프트를 조금 고중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고중량을 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몸이 풀 컨디션일 때 고중량이 좀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렝스성 개념으로 한 3회 정도를 목표로 무게를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하면서 약간 폭발적인 힘 훈련을 중간에 잠깐 섞어 넣어줍니다. 또 이제 하체 후면부의 메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힙스러스트로 넘어가는데요.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엉덩이 둥근에 엄청난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머신을 사용할 때도 있고 바벨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헬스장에 머신이 있다면 머신을 사용하시면 좋고 머신이 없는 경우는 그냥 바벨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중량 욕심을 내지 않고 최대한 엉덩이의 수축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 하체 후면부를 많이 털어놨기 때문에 무게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수축감, 절정 수축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꾹꾹 짜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꾹꾹 짜주시면 좋고, 그래서 힙스러스 같은 경우는 한 3세트, 한 15회 정도를 목표로 좀 횟수를 많이 가져간다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체 후면부의 운동이 거의 완벽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하체의 꽃, 마지막 스쿼트를 좀 넣어주는 편인데요. 스쿼트는 사실 조금 더 전면에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후면도 많이 사용하고 다리의 전반적인 발달에 좋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하는 날 스쿼트를 빼먹지 않고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항상
모든 하체 운동에 넣어주고요. 이제 단지 비중을 맨 마지막에 둬서 조금 가볍게 많이 그 다음에 집중도 있게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다 털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스쿼트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게 욕심 내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그냥 자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햄스트링 늘려줬다 수축한다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체 운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완성도 있는 하체 후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체 후면 위주의 다리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하체 전면과 후면을 나눠서 해보시면 굉장히 하체에 발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실제로 요새 올림피아 미스터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하체 훈련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부위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또 그거 바탕으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